여기가 해발 1900m 높이에 있는 호텔이고요. 백석산이라는 산, 이 백석산의 위치가 이제 북경 조금 밑에, 북경에서 약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북경 밑에 허베이성 하북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하북성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대략이 한 2000몇백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여기 오늘 제가 한 3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고 마치고 여기 와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백석산의 거의 정상부에 있는 호텔이에요. 1900m 높이에 있는 호텔인데 이 호텔 자체가 아주 또 고급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외관만 보고 들어왔는데 호텔이 너무 좋아서 산 꼭대기에 이런 이렇게 고급스러운 호텔이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많은 해외를 다니면서 많은 호텔들을 둘러봤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호텔 치고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만족하고요. 그래서 혹시 백석산에 오시게 되실 분들이 있다면 이 호텔에서 꼭 한번 그 주무셔 보시라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시설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이 변기통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런 시설들을 보고 오늘 하루 동안 총 두 코스를 봤는데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초원지대랑 백석산 트레킹 3시간 정도 이렇게 둘러봤는데
초원지대는 5월달 이후에 오셔야지 아주 아름다운 초원의 그 드넓은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백석산도 마찬가지로 한 5월달쯤 돼서 오셔야지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직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대부분 북경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 교통편도 그렇고 사실 패키지 여행이 아니면 오기 힘들 것 같은 지역이에요. 대중교통으로는. 그래서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를 이용하셔서 오면 굉장히 괜찮을 지역 같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오픈을 하는 곳도 많고 이런 지역이라서 아마 많은 곳들, 중국의 많은 지역들, 장가계, 황산, 뭐 백두산 이런 쪽 많이 가보시고 좀 새로운 중국의 풍경구를 찾으신다고 하시면 이 백석산을 한번 와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도 대부분 풍경구들은 대부분 다 둘러봤는데요. 백석산이 사실 장가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장가계에 버금갈 정도의 풍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가계는 3일이나 이틀 정도 볼거리들이 풍부하지만 여기는 하루만 보면 다볼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장가계보다는 좀 다양성에서는 좀 못한 것 같지만 이 잔도라든지 유리잔도 그다음 주변 풍경들 이 암산의 그런 아름다운 조화된 풍경들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족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곳을 찾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호텔에서 잤던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걸었던 3시간 코스. 근데 제가 옛날 사진이랑 영상들을 보니까 녹음이 푸른 5월에서 한 8, 9월까지 오시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고 여행 적기는 한 5월에서 10월, 11월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꼭 맞춰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니고 본 것들에 대한 느낌들을 하루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여행지를 촬영을 하고 또 둘러보고 이렇게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여기 호텔 이 시설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 호텔이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참 화장실이 대박!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가까이만 가면 이렇게 문이 촥 열리더라고. 와, 이 클라스.